최근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지난 22일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축산보를 해체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공주부는 상부에 설치된 교량인 공도교만 남기고 철거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청천보에 대해서는 상시 개방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 좌파 촛불 독재 정권에서 지난 10여 년 보수 정권이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해체를 시도하려고 한다.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전 중단도 똑같은 이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계획이나 구체적인 국가적 손실 여부는 따지지 않고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을 중단한다. 꼭 마찬가지로 4대강 보도 이명박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체를 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논리입니다. 자기들이 내세우는 것은 녹조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자연 상태 회복이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보가 설치되면서 녹조가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속을 물의 속도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녹조가 많이 생겼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양강 댐이 갇혀있는 일수가 232일이다. 232일 동안 물이 고여있다. 그런데 소양강 댐에는 녹조가 없다. 왜 녹조가 없느냐? 녹조의 발생 원인은 생활하수나 축산폐수에 들어있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수온과 만날 때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소양강 댐은 상류에 생활하수나 축산폐수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이나 영산강, 금강 이런 4대강에는 상류에 또는 지천을 통해서 많은 생활하수와 축산폐수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한여름 더운 기후와 만날 때 녹조가 발생합니다. 또 보로 인해서 수량이 풍부해지면 자연정화 기능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이 좋아집니다. 또 보로 인해서 매년 수십조에 이르는 홍수 피해나 가뭄 피해, 한해 피해가 엄청나게 절약이 됐습니다. 홍수 때마다 4대강 주변에 물에 잠기고 홍수로 인한 이재민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보설치하고 난 뒤 이런 게 없어졌어요. 가뭄이 없어졌어요. 특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2015년 이후에 보령 대천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공주보 물을 도수로로 넘겨서 가뭄을 극복한 일도 있고 제가 경남지사 시절에 경남의 가뭄을 보에 가두던 물로 극복을 한 일이 있습니다. 미시시피강은 보가 43개나 있습니다. 영국의 템즈강도 보가 4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이 보 철거하자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자연 상태 회복이라는 것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에는 전부 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연 상태 회복이란 말도 통하지 않죠. 결국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난 보수 정권, 특히 이명박 정권 때 했던 가뭄과 홍수 방지를 위한 보설치를 적폐로 몰아서 MB가 했던 모든 일은 잘못된 것이다.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보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원전 중단과 같은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보도 그런 식으로 해체를 하려고 한다. 참 딱합니다.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1년이야 내려오기 바쁠 거고 2년도 안 남은 정권이 국가 100년 대계 대규모 한해나 홍수 방지 사업을 해체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것은 원전 해체와 버금가는 국가 파괴 행위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국가 파괴 행위가 계속될지 여부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